암흑기사단의 대모 라자갈이 우리의 세계로 온 그대들을 환영한다. 제라툴이 아이어의 몰락을 내게 알렸고 나 또한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나는 고대의 고향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원로 암흑기사 중 하나이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이더라도 운명이 우리 동족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으면 분명하다. 우리 암흑기사단은 아이어에서 추방당한 일과 대의회가 우리에게 범한 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와 동료들은 이제 대의회에 속하지 않는다. 쓰러진 영웅 테사다르가 보여주었듯 우리의 빛과 어둠이 결합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모님, 우리를 쫓아 이곳까지 온 저그는 프로토스가 상대했던 어떤 적과도 다릅니다. 심판관, 그대의 말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그를 샤쿠라스에서 영혼이 제거할 힘이 이곳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오래전 우리 암흑기사단은 방랑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놀라운 구조물을 발견한 후 이곳에 남아 그 구조물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조물이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한 종족에게 바친 고대 젤라가 사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원은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된 곳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저그가 집결하기 전에 즉시 공격해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사원의 에너지를 제대로 응집하려면 쌍둥이 수정 우라즈와 칼리스가 필요하다. 전설 속에서 두 수정은 오래전에 흩어졌다고 하지. 우라즈는 순수한 기사단의 에너지로, 칼리스는 암흑기사단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수정을 함께 사용해야만 사원의 강력한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수정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먼저 이미 사원 근처에 자리 잡은 저그와 그들의 두 정신체를 처리해야 한다. 전투를 준비하라. 사원에서 이 사악한 침입자들을 제거하라. 잊지 마라. 정신체는 암흑기사단의 무기와 에너지로만 처치할 수 있다. 내 형제들이 정신체를 순식간에 처리할 것이다. 기다려놓으라. 아이어를 위하여 뭔가 제라시골이다. 기다려놓으라. 집행관, 탐지기가 보좌 촉수로 둘러싸인 두 개의 정신체를 발견했소. 해적선을 출격시켜서 놈들의 방어를 무력화하겠소. 나도 토리다스. 에라시굴리오,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하다. 이 소란 명분이죠. 남은 전사 우리 효자들입니다. 에라시굴리오, 좋다. 내가 필요한가? 뭔가. 공격을 시작하자. 에라시굴리오, 넬마, 전투 준비 완료. 뭔가. 기다렸나? 제라시굴이다. 기다렸느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가. 뭔가. 전투 준비 후라이. 제라시굴이다. 좋았어. 제라시굴이다. 기다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굴리오, 제라시굴이다. 제라시굴이다. 빨리. 그래.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아, 드디어. 에라시쿨리. 전투 준비 완료. 에라시쿨리다. 콜라우스. 공격을 시작하자. 아,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에라시쿨리오. 뭔가. 좋았어. 에라시쿨리오.
다 끝났다. 나도 돌이다. 광물이 부족하냐? 죽음이 필요한다. 내가 죽을 전투 준비 완료. 아무리 공격받고 있을리요. 제라하, 광물이 부족합니다.
집중하라. 내 목숨을 아이오에 가시의 뜻을 받들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수전탄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수전탄이 더 필요합니다. 수전탄이 더 필요합니다. 수전탄이 더 필요합니다. 전투한 날 부른다. 원하는 말을 널 환영해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합체가 완료되었다.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아군 전설이 공격을 시작하자. 위대한 프로토스여, 다들 여전히 폭력적이라니 아주 기쁘구나. 캐릭은 너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진정해 제라툴.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참으로 우습군. 진정 이곳에 온 너의 의도가 고결하다고 믿으라는 건가? 네가 이 적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이봐,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는 나의 적이기도 했어. 내게 설명할 기회를 주면 너희도 분명... 너는 모든 생명체의 적이다. 우리가 왜 너 같은 존재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너희 요새로 안내해주면 내가 아는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좋다, 캐리건. 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하지만 경고하마, 더러운 수작 부릴 생각은 마라.